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아주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5일선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. 더군다나 어제랑 그제랑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. 그래도 저희 뭐 허브경래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은 저희가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3분 허브리핑 보면은 뭐 밑 아래로 뭐 시황브리핑이라든지 재료브리핑 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잘 보신다라고 해도 당장에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. 아직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바로 받아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종목별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은 뭐 업종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5일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.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네 했는데 여기서 양봉의 모습이 나왔다. 과연 이 양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. 일단 바닥 없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. 한때 코스피에 입성한 컬러 강판 전문기업 아주스틸이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모으긴 했죠. 주가 급락의 2대 주주였던 일본에 있는 추가 인수 부분까지 나섰으나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장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이 대거 출회되고 시작을 했고요. 상장 첫날에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13만 주, 그 다음 78만 주를 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. 기관 공모 물량 중 미확약 물량이 90%가 상장 첫날 매도가 된 셈이거든요. 근데 첫날에는 양봉으로 좀 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그 뒤로 해갖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음봉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살짝 안타까운 부분이고요. 외인들 매도 물량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보호해수 물량이 한번 풀렸죠. 한 달짜리가.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기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 쪽 보호해수 물량이 또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부분입니다. 2대 주주가 한 80만 주 정도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 방어에 나서긴 했으나 이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죠. 일단 2대 주주는 가네마스라는 일본 기업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주스틸과 10년 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아주스틸의 발전 가능성과 기술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. 일단은 이 부분들 80만 주가 들어오면서 언제였죠? 9월 23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에 얘네들은 물량을 다시 사줬죠. 네. 그러면서도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. 나름 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2대 주주가 이 자기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갖고 있는 회사의 뭐 물량을 사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네가 조금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1분기 연결 기준 그 실적은 매출이 1740억이고 영업이익이 145억이에요. 올해 증권가 추정치입니다. 실적. 영업이익은 806억, 그 다음에 매출은 8700억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.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아주스틸의 호실적 전망에도 나름 고평가의 위치에 있다라는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. 일단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아주스틸 그 올해 컨센서스가 PER이 14.6배거든요. 이게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.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세아제강이라든지 동국제강 이런 데랑 조금 비교했을 때에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여줬던 이 양봉의 모습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요. 밑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. 거래량이. 그 적어도 전일보다는 좀 많이 터져주면서 여기서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지 아 여기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구나 아니면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적은데 양봉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추세를 돌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요런 라인에서도 우리가 한 번씩 다 속아봤듯이
그쵸? 속지는 않았지만 여 라인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봤듯이 완벽하게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많이 터져주는, 이 정도 터져주는, 뭐 그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추세가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한번 정도는 돌려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양봉이다.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양봉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양봉이다라기보다는 글쎄요,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양봉이다.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예요. 요거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분 허브 리핑을 더해갖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뭐 매매했던 거 오늘 유바이 로직스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매도했던 거 카톡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아갖고 이렇게 좀 정리해놨습니다. 요거 홈페이지에서 구경하시면은 심심하지 않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듯이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게 3분 허브 리핑인데요. 이 내용이 알찹니다. 뭐 시황 브리핑, 재료 브리핑, 종목 뭐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이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대응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을 드렸듯이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카톡 친구 아직까지 친구 추가 안 하셨던 분 빠르게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게 영상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